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위입니다. 저번 회에서 바이지는 자신이 짝에 빠진 친구인 껑훙을 시켜서 그 외날 일당을 잡아들였었는데, 근데 이 상상도 못한 악마 중의 악마 쩌후스가 찾아온 게 아니겠습니까? 하여 제대로 겁먹은 바이지는 급급히 껑훙한테 전화를 넣어서 외날 일당을 빨리 풀어주라고 했었는데, 네, 그런데 말입니다. 껑훙은 요번 이 기회에 쩌외나 이 어마무시한 조폭무리를 검거하면서 승진할 기회까지 쭉 다 세워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자신이 짝에 빠진 친구가 제발 살려달라고 해도 듣는 채도 안 하며 무시를 하는 거였었는데, 어떡하지 이제. 바이지는 심히 당황해지는데, 만약 내일까지 웬난이 놈들 곁으로 돌아 안 가면 자신은 뭐가 되겠습니까? 에라야, 모르겠다야. 어이 간호사야, 빨리 와서 이 닌게를 좀 빼라. 하지만 간호사들은 그 바이진을 보고 상처가 터질까봐 위험하니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네가 뭘 아니? 에? 내 쩌후스한테 잡히면 그게 바로 죽음이다, 죽음. 다들 저리 비켜. 바이진은 이 말리는 병원 측 간호사들을 부딪히고는 냅다 도망을 쳤다고 하는데, 이어 한참을 달려서 할빈시를 떠나자 그제야 띠띠띠띠 전화를 넣는데, 와이 쩌후스 형님이 되십니까? 낸다 내요, 바이진이요. 그러자 저쪽에서는 그래 바이진이 어떻게 잘 지내되고 있겠지. 그러다 바이지는 이 흐르는 땀방울을 닦아대면서 얘기를 하는데, 형님의 오해를 하지 말고 잘 들어주십시오. 내는 풀어달라고 부탁까지 했었는데 말입니다. 그 나이 짝에 바지 친구인 껑훙이라 놈이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이지는 이어 일이 다초지종을 쭉 다 얘기를 하는데, 뭐? 너희놈 바이지니 너 다 살았다 이겨니? 알았다, 내 지금 찾아가마. 너 유서라도 쓰고 기다려라. 그러자 바이지는 해님에 내 지금 할빈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내 일이 다 해결될 때까지 저기 저 외지로 망명이나 가 있으려고요. 뭐? 하차. 그러자 쩌후스는 뜨겁게 우는데, 너 여기 버려놓은 사업들은 어떡할 건데? 그래라 그래, 너희 그 모래 공장들을 내 어떻게 해놓냐 한 기대해라. 예? 아이고, 내 그 공장들을 까먹었네. 이놈이 몸만 도망가서 뭐합니까? 자신이 사업이 다 할빈시에 있는데, 형님의 이러면 어떨까요? 제가 그 외나 일당을 잡아놓은 껑훙이라는 그놈에 대해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놈이 전화번호랑 집 주소, 그 집 애가 어느 학교 다니는지 이름이 뭔지 다 알려드릴게요. 저 쩌후스 형님이 힘이 세신 게 직접 가서 그놈을 보고 풀어라고 하면 어떨까요? 네, 그러면 이 바이진이 이렇게도 치사해도 되냐고요? 껑훙 그놈은 자신이 출세길이 열렸으니 친구가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무시를 하는데 이 정도야 껌이겠죠. 이어 바로 그날 밤 경찰서 대대장 껑훙이 집 앞인데, 뿡 하고 산타나 차량 한 대가 도착하더니 이 술이 아주 제대로 된 껑훙이 콧노래를 흥얼흥얼거리면서 내리는 거였었는데, 이제 이놈이 승진 소문이 퍼졌으니 다들 이놈을 찾아서 이 술 한잔하면서 얼굴 도장을 찍어두는 거였다는데, 하하하, 역시 이 남자는 승진을 해야 돼, 승진. 승진이 코앞으로 다가오니 뭐 별아별 것들이 다 찾아와서 잘 보이겠다고 헤헤거린다네. 그렇게 기분 좋게 이 비틀비틀 거리면서 키를 빼서는 대문을 열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어이, 직소리 말라, 움직이면 쏜다. 껑훙은 술이 알딸딸하게 되었기에 이 아무것도 눈치를 못 챘었는데 갑자기 권총 구멍 세 개가 이 몸을 쿡쿡 찌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참, 이것들이 미쳤나 이게. 어이 떼! 너네 내 누이인지 아니? 내는 여기 경찰서 대대장이다 이놈들아. 물론 이제 금방 부서장으로 승진된 몸이지 어디서 감히 총을 못 거두니? 껑훙은 이놈들이 잘못 건드리 이 그냥 강도 놈들인 줄 알았다고 하는데, 그러자 그래야 경찰 대대장님이 쎄야? 오케이, 그러면 니네 내 누이인지 아니? 내 떠올리의 쩌후스다 이놈아. 예? 순간 껑훙은 이 술이 확 깨는데, 이 쩌후스라는 놈은 이미 거의 10명이나 골로 보냈는데도 이 경찰들이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어마무시한 놈이었으니 말입니다. 너 조용하게 나를 따라가서 일을 벌래? 아니면 저 집안에 너희 식구들까지 모조리 죽여줄까? 에? 아, 예, 알겠습니다. 쩌후스 이놈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놈이겠죠. 이 놈들은 껑훙을 다짜고짜 잡아서 이 차 안으로 들이밀어 넣고는 뿡 하고 출발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어 인기척도 하나 없는 이 한적한 곳으로 가더니 끼익 하고 멈춰 세우고는 그 껑훙을 끌어내서 무릎부터 꿇리는데, 어이 너
사람 하나 꺼내줘야 되겠다. 자, 사람이요? 뭐, 뭔 사람이요? 자, 후스는 이 권총을 잠깐 내리고는 이리 자, 조지종을 쭉 다 얘기를 하는데. 예? 저 왜 나니 그 일 때문이라고요? 그거는 사실 저만 승진하는 게 아니라 저희 경찰서장도 덩달아 승진하는 거라서 이 경찰서장이 허락하겠는지 뭔 모르겠습니다요. 그러자 경찰서장? 경찰서장이 대가리에 총을 쏘면 아이 터지기라도 한다니? 가서 전해라. 내일까지 사람 안 풀어주면 껑홍 너와 너희 가족들, 경찰서장 놈과 그 가족들까지 내 모두 다 골로 보내준다고 말이다. 알았나? 에? 너희네 딸 어느 초등학교에 다니는 누구 맞지? 예. 그것까지 어떻게? 네, 껑홍은 이 확실하게 느끼는데 이는 진짜 제대로 잘못 걸려들었구나 하는 사실을요. 아, 알겠습니다 형님. 저 무조건 이 일을 이 깔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형님. 경찰 대대장이 살인마한테 꼿꼿하게 군대 경계를 하고 이 살인마가 그래 꺼져라 라고 하는데, 예 형님. 그렇게 껑홍은 이 깜깜한 밤에 혼자서 야외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이 짱준이 이 걱정이 되어서 한마디 하는데, 후스 형님의 저놈이 진짜로 사람을 풀어줄까요? 아니면 이 위쪽에 연락해서 우리를 모두 다 잡으려 하는 걸 아닐까요? 그러다 조프스는 콧방귀를 끼는 거였답니다. 나 조프스의 조직을 한 번에 모두 다 잡는다고 웃기고 자빠졌네. 너가 아직 우리를 잘 몰라서 그래. 우리 조직은 이 전국에 쫙 다 퍼져 있네라. 그 중에 한 놈이라도 잘못되게 되면은 이 사면팔방에서 의형제들이 쫙 다 모여서 그 원수놈을 몰살시켜버리는 거다. 우리는 그러한 끈끈한 이 피동맹을 맺은 사이지. 그러니 깡패 건달 놈들이나 이 경찰 놈들이나 감히 못 건드리는 게 아니겠니? 어느 누가 가정이 없고 이 지켜야 되는 사람이 없겠니? 아이 그래? 오, 그제야 짱쥐는 엄지손가락을 빼드는데, 또한 내가 계획해둔 게 고작 이거 하나뿐인 것 같니? 다 준비해둔 게 따로 있느라. 이어 바로 이튿날 그들은 한 오피스텔에 도착하고는 제일 위쪽 층으로 올라가는데, 이어 문을 똑똑 두드리자 문을 발쾅 하고 여는 거는 이 덩치가 엄청난 한 건달 놈이었다고 합니다. 가서 너네 대가리한테 전해라. 저 후스가 찾아왔다고 말이다. 예? 아, 예, 예. 어서 들어오십시오, 형님. 쟤 아무리 어떠한 덩치라 할지라도 이 조프스라는 이름 앞에서 굽석굽석일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오피스텔은 엄청 큰 규모였었고 이 대기실과 제일 안쪽의 사장 사무실은 또 엄청 많이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장실 앞에서는 똑똑 형님의 이 조프스 형님이 찾아왔습니다. 예? 그러자 이 사장이라 놈은 하차! 그 거머리 같은 놈은 왜 또 왔다니? 이 사장이란 놈은 뭐 아주 시끄러운데 건들건들 거리면서 걸어가지만 그 자신이 대기실 앞에서는 오맵시를 정돈하고 문을 똑똑 두드리기까지 하며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 후스 형님의 아이고 이게 몇 년 만이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형님의. 아까의 그 좋은 후스를 개무시하던 태도는 원대간대 없이 사라지고 그리면서 굽신부신 거리는데, 그러자 좋은 후스 또한 이 악수를 척 해주면서 멘즈를 챙겨주는데, 하수야 오랜만이데. 내 의형제 리정광이는 어떻게 잘 지내고 있다니? 네, 그러면 이놈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놈이 이름이 하수라고 불렀었는데 리정광이 수하에서 활약을 했었던 놈이라고 합니다. 하수는 이 주먹을 쓰는 깡패가 아니고 정계나 경찰계통 쪽으로 이 관계가 깊게 뻗어 있었으며 외난 조직이 류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지만 외난한테는 이러한 역할이 군사가 류쌍 하나뿐이지만 리정광한테는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하수도 그 리정광 수하의 군사들 중에 한 명이었었는데 이놈은 매우 간사한 놈인데, 네네 우리 리정광 형님은 항상 어디 가나 이 멘즈가 빵빵하시죠. 지금 베이징에서 자다이라는 큰 분과 이 의형제를 맺고 아주 크게 활약을 하고 계시죠. 나중에 하얼빈이 오시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근데 조프스 형님의 무슨 일로 혹시 용돈이 부족해서 오셨습니까? 네, 조프스는 이렇게 어디 가나 다들 용돈이 떨어질까봐 걱정을 해주면서 주동적으로 챙겨주려 하는데, 아이다 아이야. 내 지금 따르고 있는 조웬나 형님이 지금 떠올리의 경찰 대대에 잡혀있다. 그러자 잠깐만요 형님의 누가 누구를 따든다고요? 형님이 조웬나를 따든다고요? 조웬나니 우리 리정광 형님이 조카인데 리정광 형님과 조후스는 또 의형제이시고, 근데 조웬나니 부하가 조후스라고요? 형님의 이거 촌씨가 개판이 됐는데요. 하하하.
그러자 쪼후스는 아주 실컷 웃어대는데 듣고 보니 또 그렇게 됐네. 됐고 내가 뭐 언제 그러한 걸 따지며 살대? 경찰 대대장은 내가 이미 제대로 겁을 줬다. 근데 그 떠올리 경찰서장이 동의를 안 할 수가 있다던데. 하수야, 너 그놈 알지? 네가 함 해결해 봐라. 어? 만약에 너희 말도 안 먹히면 내 그 경찰서장이란 놈이 모가지를 따 버려야겠다. 예예. 뭐 이러한 살인마 같은 놈을 봤냐고. 경찰서장을 죽이겠다는 걸 뭐 파리 한 마리 때려 죽이는 것처럼 쉽게 쉽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 예예 형님, 제가 그 놈을 알긴 아는데 그 놈이 워낙에 이 많이 따지는 놈이라서. 네, 이 하수의 간사한 면상을 봐서는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겠는데. 돈 걱정은 말고, 응? 웬만히 나오면 얼마든지 다 넣어줄 테니까. 근데 가서 잘 전해라. 사람을 안 풀어주면 모두 다 죽여버린다고 알았니? 네, 그러자 하수는 느끼는데 이는 지금 자신한테도 하고 있는 얘기구나 하고 간다. 그렇게 제 말만 다 끝내 쪼후스는 툭툭 털고 일어나서는 흔들흔들거리면서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야야, 다 나갔니? 에이, 저 쪼후스 저놈 지가 뭐 엄청 센 줄 알아? 응? 아니 나 하수가 뭐 니놈 쫄따구냐 이놈아? 어디서 명경질이야 명경질. 하지만 이때 문이 발칵 열리면서 그 쪼후스가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내 핸드폰이 어딨지? 어라? 근데 뭐야? 너 그 유리자 떠리는 뭐냐 지금? 왜? 그걸 내한테 던지려고? 네? 하하하하. 아 형님 무슨 말을. 내 그 떠올리의 경찰국장을 한번 제대로 혼내줄 연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놈이 감히 누구를 잡았다고요? 죽고 싶어 환장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래. 그러자 쪼후스는 또 덜렁덜렁 거리면서 나가는 거였었는데. 아이고야, 시급했네 시급했어. 그리고 바로 이튿날 껑홍은 그 경찰서장실로 똑똑 두드리고 들어가는데. 서장님 혹시 그걸 아십니까? 쪼후스라는 놈이 지금 서장님 집사람들과 애들 정보를 캐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저희 정보는 다 알고 있더라고요. 에? 그러자 경찰서장은 아주 의아해하는데. 쪼후스라고? 그 깡패 조직 마스 패거리를 모조리 쓸어버린 그놈 말이야? 아니 그놈이 왜? 이도 눈치가 없다니. 자, 쪼후스와 웬난이랑 이 한 패거리인데 지금 그놈을 안 풀어주게 되면은 경찰서장님 가족과 이 저희 가족을 모두 다 그 마스 꼬라지로 만들겠다고 서초되고 있답니다. 그놈들은 이 엄청나게 위험한 놈들이니 우리 그냥 풀어주시죠. 뭐? 그러다 경찰서장은 최상을 땅 하고 치는데. 껑홍 너 이놈, 너 지금 범죄자들이 두려워서 타협을 하겠다는 게야? 그 꼬라지를 해갖고 뭐 부경찰서장으로 승진하겠다고 왜 확 다시 내려줄까? 그러자 아이고 서장님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놈들 조직원이 이 할빈뿐만 아니라 전 중국에 흩어져 있는데 그러시면 됐다 나가라 이놈아. 에? 내 눈앞에서 썩 꺼져 꼴도 보기 싫다. 껑홍은 그 서장실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저 경찰 대대장이란 놈이 깡패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기나 하고 세상 참으로 잘 돌아간다. 하지만 이때 똑똑똑 두 번째 손님이 찾아오는 거였었는데. 아이고 우리 떠올리의 진정한 강바즈 경찰서장님 잘 계셨습니까? 그러자 경찰서장도 얼굴이 환해서 맞이하는데. 오 하수 수거가 어떤 일로? 자 어서 들어와서 앉소. 그 콧대 높던 경찰서장도 친히 일어나서 하수를 반기면서 손님들 소파에 함께 앉는데. 자 서장님 제가 요번에 찾아온 거는 이 다름이 아니라 서장님을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응? 나를 위해서?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그러자 하수는 머리를 절레절레 졌는데. 좋은 일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좋은 일이 아니고 이 서장님이 코앞에 재난이 닥쳤으니 이 아우가 서장님을 위해서 이 부랴부랴 달려온 게 아니겠습니까? 네? 재난이라고? 내는 떠올리의 넘버원 경찰서장인데 재난은 뭔 재난? 서장님 쪼후스가 지금 어르신이 뒤를 캐고 있는 거 아시죠? 흥! 그러자 경찰서장은 콧방귀를 뀌는 거였었는데. 쪼후스! 어디 한 캐보라고 하오. 내 이참에 그놈들을 모두 다 싸그리 잡아버리는 걸 보시오. 쪼후스는 역시 안 먹히네. 그러자 어쩔 수 없게 된 하수는 이 경찰서장의 귀에다 대고 속닥속닥 이는데. 서장님, 서장님이 지금 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쪼외난이 모시는 삼촌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러자 삼촌? 하!
삼촌이다. 그래, 그게 뉘긴데 대가리가 대체 얼마나 큰데 내를 누를 수 있는가? 한 드러나 보기요. 아이고, 이 답답한 놈을 봤나. 하수는 나지막하게 딱 세 글자를 얘기하자 이 경찰서장 놈은 얼굴색이 확 변하는 거였답니다. 네, 아마도 여러분도 알아채셨겠는데 그 세 글자는 바로 리정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묻겠는데요. 리정광은 하얼빈에서 수배자가 되어 지금 도망이나 치는 신세가 아니냐고요. 근데 뭔 경찰서장이 수배자의 이름을 듣고서 기겁을 하냐고요. 때는 이미 1994년도였었고 이때 리정광은 그 1990년이 망명자 리정광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리정광은 베이징으로 망명을 갔었지만 또 그쪽에서 어마어마한 백을 가진 짜다이라는 대흑사회와 의형제를 맺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짜다이라는 놈이 뒷배경이 아주 어마무시한데 그럼 대체 어느 만큼 크냐고요? 짜다이가 형님으로 모시는 분이 리샤오융이라고 있었는데 그 당시 중국 국무총리 리펑이 셋째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 시기 리펑은 중국이 정치서열 제3위였었으며 그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쩌원라이 양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이쯤 얘기하게 되면 게임이 끝났겠죠? 리정광은 리샤오융이 덕분에 리룽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이 새로운 신분을 받았었고 그 전에 모든 과거를 모두 다 덮어주었다고 합니다. 흑사회 바닥에서 워낙에 탑클래스였던 리정광이 국무총리 아들과 관계가 있다? 요 자그마한 하얼빈시 구멍동네 떠올리라는 경찰서장이 쫄겠습니까? 안 쫄겠습니까 여러분? 아, 그분이 리정광 어르신이 조카라고요? 그러면 풀어드려야지. 풀어드려야 하고 말고. 경찰서장은 이 손수건으로 땀을 막 닦아대면서 버벅거리는데 그러자 하수는 우리 리정광 형님이 뭐 맨 입으로 시키겠습니까? 우리 형님은 그러한 야박한 분이 아닙니다. 요 깔끔한 현금 20만 위엔을 조용하게 드릴 테니 에? 용돈이나 하시죠. 그러자 경찰서장은 헤헤헤헤헤 거리는데 아이고 내 이 돈을 받아도 되는지 몰라? 아 알겠어. 내 지금 당장 풀어드리리라. 그 혹시 이 리정광 형님이랑 통화가 되시면 내 좀 얘기도 좀 해주시려? 그렇게 하수 이놈은 리정광이 이름을 대서 일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요번 일에서 알 수 있다시피 리정광과 짜오후스의 멘즈가 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하수는 띠띠띠띠 전화를 거는데 네 짜오후스 형님의 내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요. 비용이요? 제가 누굽니까? 30만 위엔밖에 안 들었습니다. 에? 그러면 아까 20만 위엔이라고 하던 게 또 30만 위엔 뭐죠? 네, 이 여우 같은 하수 이놈이 가운데서 10만 위엔을 꿀꺽하는 거죠. 이어 조프스 형님의 아, 제가 또 다 생각이 있지요. 그 뭐 전에 도망을 친 빨진이라고 있다면서요. 그놈을 보고 이 30만 위엔을 내놓으면 살려준다고 하면 깔끔하잖아요. 네, 그러세요 형님. 끊습니다. 네, 이 역시 머리가 좋은 놈들은 다른데요. 이렇게 되면 웬난 측에서는 돈 일전 한 푼도 안 내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빨진도 엄청 감지덕지하겠죠. 고자 30만 위엔으로 이 유랑 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졌으니 말입니다. 자신이 모래 공장도 지킬 수 있고 30만 위엔 같은 거야 뭐 금방 벌 수 있겠죠. 요번 이야기에서 이 하수의 나중에 에피소드가 조금 남아 있는데 요 하수 이놈은요 맨날 여우처럼 눈가리를 팬득팬득거리며 리정광이 이름을 막 팔아먹고 다녔다고 합니다. 웬만한 자그마한 일은 리정광이 눈 감아주겠는데 결국 그 리정광이 맨즈를 아주 크게 건드리는 이 한 사건이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여 결국 하수 이놈은 그 리정광이 손에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하수는 정계와 경찰 계통 쪽에 이 인맥이 웬만큼 빠삭한 놈이 아니어서 이 웬만을 비롯해 이 진짜 웬만한 조직들은 감히 건드리지도 못하는 정도였었는데 하지만 그래서 뭐합니까? 그 리정광이 죽으라면 죽어야겠죠. 그 이야기는 나중에 조폭시대 이야기에서 자세히 하고 그러면 이 다음 회에 또 짜지.